지민 TV야. 야. 사실 이 현장은 옛날에 정국이만을 찍었던 그 현장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막내 정국이를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왜 정국이를 찾아가요? 정국이가 굉장히 저를 약간 꺼려해요. 꺼려요? 네, 갔을 때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꺼려. 네. 꺼려. 농담이고. 야, 꺼려. 아, 좀 미안해. 농담이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네? 네? 정국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가자. 다다다다다 전정국이 전정국이. 아, 안 됐어. 미생. 이 팀 여기 죽여줘. 왜 귀여운 모습 나와야 돼. 제 2의 포승인가? 빵빵. 자, 종구리를 찾아볼까요? 종구 여기 있는 거 전정국이 저 여기. 전정국이. 아, 정국이 어디 있을까요? 전정국이. 어, 정국이 어디야? 정국이 위야 전정. 아, 우리 정국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지금 인터뷰 중인가요? 멀리서 정국이를 지켜보는 걸로. 멀리서. 아, 우리 정국이가 저기서 열심히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아, 우리 정국이. 우리 정국이야. 많이 컸네. 잠깐만, 밝기 조절. 네, 밝기 조절 하는데 목이 힘줄이세요. 안녕하세요, 정국 씨.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아, 지민 TV 지민이라고 해요. 네. 네. 오늘 일단 자기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겠어요? 시청자 여러분이 약 7만 명이 계십니다. 7만 분이 계세요. 네. 7만 분이 넘어요, 심지어. 네, 지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방탄소년단에서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막내 정국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부르신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수상을 받게 됐어요. 네, 7만 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네. 굉장히 방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로 네. 수상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저를 투표를 해주신 7만 네. 분 우리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 아, 자. 목소리를 크게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카메라가 멀리 있기 때문에, 네, 목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네, 7만 분의 팬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이렇게 태어나게 해준 우리 부모님에게도 감사드리고 싶고. 오늘은 길게 할 거 아니니까요. 다음에 네. 또 출연하시면 되니까 오늘 두 가지만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묻는 게 아니고 일단 아미에한테 먼저 한마디 해주시죠. 아. 굉장히 잘생긴 남자로 뽑아주셨거든요, 아미께서. 아, 네. 아미 여러분, 이게 제가 잘생기지 않았는데 되게 못생겼는데 이렇게 잘생겼다고 해주시니 이게 정말 또 감사할 따름이고. 솔직히 제가 제 생각에는 제가 방탄소년단의 외모 7위로 제가 에이, 또 거짓말하고 계시네요. 네, 거짓말입니다. 맞으라고. 아, 6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식이 이 자식이 6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네, 언젠가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네. 작가 지민 씨한테도 한마디 지민 씨. 네. 이름이 똑같은. 네, 지민 작가님한테 한번 해주시. 작가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꼭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이렇게 나오고 싶은 프로그램이네요. 이 프로그램 굉장히 객석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죠? 그럼요. 7만 분이 보고 계시다니까. 시청률이 50%예요. 굉장한 프로죠. 네. 앞으로도 자주 나오시고요. 기회 되시면 지민 작가님한테 뭐 뽀뽀라도 한번 해주고 가세요.